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 온상공장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입사 2개월차 안병관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화학 온상공장 환경안전팀 입사 66개월차 여환호 선임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환경 쪽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고 있다 보시면 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 수질, 화학물질, 폐기물 등등 환경 분야의 업무로 나뉘고, 법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본사의 지침과 사업장 간의 좀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출근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무실 정리도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화학물질 교육 또는 뭐 환경 관련해서 교육 듣는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교육 들을 때 조금 좋았던 게 교육 듣고 있으면 사실 터치가 잘 없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 안 들을 때 터치는 본인의 터치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목구까지 말이 찼지만 그래도 교육 열심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환경 안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기, 수질, 폐기물 이렇게 세 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 또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이렇게 두 가지를 취득을 하면서 총 다섯 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도 좀 전략적으로 해라 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나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좀 팁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몇 번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자기 객관화를 좀 확실하게 하게 되면 면접을 준비를 할 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선정할 수 있고, 저는 환경 분야가 화학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화학 분야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이 업무에 내가 진심으로 몸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존재한 가치가 있다, 입사하거나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취업 준비 기간이 3년 되는데 이 3년이 내다버린 3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안도감을 느끼고,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LG화학을 가겠다 뭐 이런 각오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시지? 제가 취준을 하면서 가장 가고 싶어했던 회사들 중 하나가 LG화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산 쪽에 살지를 않았다 보니까 가장 큰 걱정이 주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월세 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주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어졌다, 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저는 그 월세 지원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그 취업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보수팩의 이제 젊은이들을 각 공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36개월 동안 월세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10월에 첫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건이는 혜택을 잘 받고 좋은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2개월 차라서 그 연봉을 추측할 만큼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는 인터넷에 치면 네, 잘 나오더라고요. 연봉이 인터넷 정확합니까? 저는 취준생들이 참고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천 징수로 해서 한 앞자리가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지. 네. 결혼할 때 LG 베스트샵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생산팀의 세이프티 엔지니어라는 자리로도 갈 수 있고, 온산 공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의 기획팀이나 관리팀 그리고 다른 공장의 환경안전 조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 2년 안에 병건이한테 좀 인수인계를 하고 또 다른 분야의 업무를 좀 배워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팀이 아니라면 인사팀 쪽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 해보니까 제일 파워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인사팀이 된다면 어떤 사람 뽑을 거다 이런 게 있나요? 이제 한 5년간의 회사 생활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 그냥 좀 적극적인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후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LG화학은 업계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한 바가 있으며, 특히 온산공장은 RE100이라는 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때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고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말 한마디에 투자비가 몇 억씩 왔다 갔다 하고 환경안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CEO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산공장이 매출액의 한 10% 정도를 환경안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환경안전 쪽으로 투자가 그만큼 많이 집행된다는 거는 저희 팀에서 그만큼 검토해야 될 분야가 많다는 건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취준을 하면서 삼성에 들어가면 이제 푸른피를 수혈한다 그렇게 듣게 됐는데, 저희는 슬로건이 또 LG 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LG의 길을 걷는다 그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면접 준비 멘트였나요? 사실 엊그제 인하원 교육을 갔다 오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오늘 뭐 먹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점심 식사 제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점심 시간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서 빨리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 운동하는 데는 있는지? 회사 복지관에서 네, 여러 헬스 기구도 있고 러닝머신도 있고. 8시간 가을에 현장에서 근무하기, 8시간 여름에 에어컨 안 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뭐 하시겠어요? 현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택하겠습니다. 두 달 일해보니까 제가 사무실 체질이더라고요.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사무실이 좋습니다. 저는 A부터 Z까지 터치하는 사수대, 방법시키다 못해 알아서 살아나가는 사수. 저는 A부터 Z까지 간섭하는 사수로 하겠습니다. 방목하는 사수 하겠습니다. 두 분 안 맞으신다. 왜 방목형이 낫다고 제 사수가 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찾아서 해야겠다 그런 좀 자립심이 많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신인왕이라면 가져야 할 자세가, 저는 노력을 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잘 받고 또 선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귀 기울이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그 병건이가 자꾸 신입사원으로서 좀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병건이가 이래봬도 과탑 출신의 졸업생이고 또 환경안전적으로 자격증도 5개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래서 그런지 뭐 하나를 가르쳐도 10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아는 그런 인재인 것 같고, 앞으로 좀 잘 육성해서 제가 어서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LG화학이란 회사는 국내 화학업계에서 제 넘버원이라 생각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 5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회사에서의 성장과 또 자기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 말고 꼭 LG화학으로 잘 준비하셔서 병건이 후배로 꼭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취준생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라고, 그리고 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며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LG화학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